예수의 메시지를 그게 우리 실정도 모르고 낭만적인 얘기를 하시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모욕과 폭력과 배고픔과 수치 이런 것들을 늘상 보고 겪고 짓밟힌 사람들하고 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의 역사를 보면 메시아로 불렸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존재. 특별히 메시아라는 말은 네.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 이 역할을 모두 다 수행할 수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만 메시아가 아닌 거죠. 예수의 처형 사건, 십자가형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건처럼 느껴지지만 당시 세계에 아이고 십자가형이야? 그러면 이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없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이 전 세계 전 유대인이 주목할 만한 그런 거냐? 아니죠. 3프로TV가 준비한 아주 홀리한 시간, 영적인 에너지를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더 릴리전 시간입니다. 저희가 각 종교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신 이 종교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를 해서 야, 오랜만이다.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네, 더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러 종교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아, 그중에서도 아, 기독교, 지자스. 우리 아, 이렇게 논란의 종교인 줄 난 몰랐네. 예수님 이야기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 기독교 이야기 해주고 계시는 우리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 오늘 네. 한번 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유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영어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뭐예요? 크라이스트. 예수는 우리말로 하면 예수는 네. 고유명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 보통명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라고 우리가 발음하는 거. 네. 그게 아마 1세기 예수의 귀에는 예슈아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예슈아? 예, 예슈아. 이게 원래 여호수아라고 하는 건 많이. 아, 여호수아. 아,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축약형. 이거든요. 아~ 예슈아 이렇게 예, 들렸을 거고 오늘날에도 네. 아, 히브리인들 이름 중에 그런 이름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써요? 그럼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아, 요슈아, 뭐 제 여호수아. 그러니까 서양 이름 중에 조슈아라고 조슈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영어화된 게 조슈아죠. 아, 조슈아. 아직 많잖아 조슈아. 많습니다. 아, 조슈아는 네. 있죠. 예, 네. 고유명사. 근데 아~ 어, 예수처럼 이제 중요한 분은. 꼭 그 이름 뜻이 무엇인지 묻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 보통 이름이고 흔한 이름이고 만약에 길 가다가 아, 예수님 예수 당시에 예슈아 이렇게 부르면 10명 중에 2-3은 돌아보면서 나 불렀어 이렇게 할 정도로 아, 영철아 이런 정도 이름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데이빗 스미스 이런 거하고 네, 비슷한 네, 개념이었다는 네. 거네요. 네, 그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고 예슈아가 네, 흔한 이름이었고 발음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도 오늘날 뭐 여호수아나 예슈아나 조슈아나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도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훌륭한 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 당시에 매우 평범했던 네. 이름. 구약 시대에도 유명한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라고 하는 후계자. 네. 그 후계자가 여호수아 구원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그 뜻이 구원하다 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라고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평범한 이름인데 그게 구원이라는. 뜻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주 의미 부여를 거기다가 많이 하죠. 네네. 아, 예수는 그렇고 그리스도. 요건 이제 뭐 크라이스트. 한국, 네, 크라이스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네. 하죠. 우리 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원래 그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라고 하는 고대 이제 그리스어.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네. 발음합니다. 그 말을 아. 포르투갈이나 이 스페인 사람들은 크리스토 이렇게 발음했거든요. 아. 근데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 가서 선교할 때 네. 그거를 음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킬리스두 이렇게 아, 킬리스두 이렇게 이제 음역을 했거든요. 킬리스두. 네. 뭐 근데 이제 이후에 그게 아주 획이 많은 글자예요. 그래서 이제 세 글자로 줄다가 두 글자로 줄었어요. 그래서 요즘 중국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친 중국 학생들한테 요거 발음해봐 그러면 지두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 한자가 그대로 일본에 갔는데 그 일본어로 그 발음이 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키리스토크. 키리스토크. 네, 킬리스도라고 하는 킬리스토크. 중국어 음역을
일본은 그대로 가는데 거기서 키리스토쿠 그다음에 지두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걸 네. 키리스토 키리스토 예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요 키리스토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자 음역으로 하면 기독입니다. 기독 기독교 할 때 기독이 거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가 기독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 말로 할 때는 기독 이렇게 기독기라고 읽으니까 기독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언더우드 같은 초반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분들은 성경을 번역할 때 크리스토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음역을. 왜냐면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크 발음도 되고 중국이나 일본은 다 이, 뭐 킬리스도, 뭐 키리스토쿠 할 때 이 발음으로 음역을 했는데 그가 없으니까. 우 발음을 할 수 있으니까 크리스토스로 번역을 했는데 당시 그때 우리가 이제 개화기라고 해야 되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우리 조상들이 크 이런 발음을 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발음할 수 있는데도 그리스도 이렇게, 이렇게 순화된 형태로 음역이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하고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랑 사실 같은 말이고 제가 이걸 왜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고 우리나라에도 아마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을 텐데 종교인들 중에 기독교를 생각보다 기초적인 것도 몰라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기독이란 말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독교란 말하고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 말이고 기독교라는 말은 그래서 사실은 로마 카톨릭 개신교 해서 이거 서방교라고 하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방교회 그다음에 동방정교회 모두 합해서 그리스도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요즘 네네. 잘못 쓰죠.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수정을 해주는데 저로서는 힘이 안 됩니다. 역부족입니다. 여기서 힘을 좀 빌어서 역부족입니다. 캐톨릭 동방정교 모든 걸 다 합쳐서 그리스도교 네, 기독교라고 기독교라고 원래 하는 그래서 네. 그 음역의 역사를 개신교만 칭하는 게 아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 잘못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쓰죠. 근데 그러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네. 요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마시아흐? 마시아흐. 많이 다른데. 마시아흐. 마시아흐. 이게 메시아. 메시아. 네, 메시아를 마시아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조금 우리 말이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아 이게 그 기름 부어진 사람. 예. 기름을 이렇게 딱 기름을 끼얹어진 사람. 예. 네. 기름을 얹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성별제인데 성별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 이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해 하고 이렇게 따로 놔두죠. 우리 현대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운 입고 일하는 사람들. 예. 예를 들면 법관. 이 법관은 사실은 구별된 사람이죠. 자연인이 아니죠. 뭐냐면 맞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그냥 구현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개인 자연인이 판단하는 맞아. 게 아니라 그래. 헌법과 법률을 따라서 판정하는 사람이니까 가운을 입죠. 그래서 네. 가운 뒤에 자기를 놓죠. 퇴근하면 동네 아저씨지만. 그렇죠. 자연인이지만. 일할 때는. 그렇습니다. 군인이나 경찰 역시 제복을 입는데 이것은 공권력이죠. 그러니까 사실 폭력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데 국가가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복을 입죠. 이게 성별한 거잖아요. 의사들은 사실 다른 옷 입어도 되는데 의사분들은. 왜냐하면 맨 처음부터 그 가운이 의사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법과 질서를 하는 이 법관들이나 또 아니면 공권력을 하는 이분들은 제복을 입고 사실 워킹 로우라고 해야 되나? 걸어다니는 헌법, 법률로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별 제의를 하지 않으면 네. 제복 같은 걸로 이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징역을 5년을 구형하냐, 선고하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성별 하거든요. 예. 네, 네. 거룩하게 구분한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아니 홀리란 뜻보다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시아, 메시아 기름을 어떤 사람한테 붓느냐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딱 세 종류의 사람한테 붓습니다. 하나는 왕. 왜 왕한테 붓냐면 왕은 인간 위에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다 너나 나나 똑같이 뭘 별다른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저 사람이 법을 만들고 예전엔 지금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왕이 입법하고 왕이 사법하고 왕이 행정하거든요. 그렇죠. 네. 솔로몬 같은 사람은 지혜왕이라고 유명한데 그 사람 유명한 게 뭐냐면
그 아이 하나 두고 둘 여기 싸우는 거 재판을 하잖아요. 왕이 재판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왕은 이렇게 특별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인간 위에 있는 인간, 신의 대리인으로서 그래서 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요. 두 번째 실제로도 근데 기름을 붓기도 해요. 네. 아 실제로 붓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어요. 네. 부어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대통령 취임식 같은 거 보면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대통령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행사를 세레모니를 통해서 제의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잠깐 별도의 인간이다. 네, 자연인이 스페셜한.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 인간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사라진 것 같아도 실상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고 질서가 확고히 되고 공권력이 실행되고 그러네. 법질서가 유지되려면 이러한 종교로부터 비롯한 의식이죠.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메시아가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왕, 제사장. 제사장은 신과 인간 사이에 매개하는 존재니까 네. 이 사람 특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도 신의 뜻을 인간에게 말하고 이런 특별한 일을 하기 때문에 너는 자연인이 아니다. 너는 공적인 일, 신적인 일을 하는 존재다 하고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라는 한 자연인에게 신이 특별한 일을 맡겨서 활동하도록 한 분이다. 기름 부었다. 네, 특별히 구원자.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타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존재. 그래서 이제 특별히 메시아라는 말은 네.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 이 역할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수행할 수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만 메시아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그러네요. 그래서 유대의 역사를 보면 메시아로 불렸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 뭐 누구죠?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냥 선지자고 네. 좀 의외일 수 있지만 페르시아.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 있지 않습니까? 네. 바벨론을 무너뜨린 네. 페르시아 제국에 네. 키루스 왕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번역되는데 키루스 왕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바빌론에게 멸망당해서 다 그 바빌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가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자기네들 보고 너희도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사람들은 교차 이주 정책을 통해서 바빌론 유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를 네. 포로를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와서 정복하면 토착민들이 힘이 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죠. 아. 이쪽은 이쪽으로 데려오고. 서로. 예. 이건 뭐 현대 20세기 스탈린도 한 전쟁이에요. 고려인. 고려인. 고려인들 저 블라디보스톡 사는 분들을 저 스탄 지역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차 이주 정책. 홈그라운드 이점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키루스 왕, 고레스 왕 이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펼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예수 이후에 130년대에 바알 코크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사람도 메시아로 불렸어요.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처럼 초반에 로마를 상대로 막 전쟁에 이겼거든요. 그래서 바알 코크바 메시아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야 예수는 그렇게 특별한 인물을. 근데 왜 그 히브리 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럼 그때 그렇게 메시아가 많았으면 그게 그냥 그 메시아가 그렇게 신적인 존재처럼. 그래, 나는 그래서 메시아를 무슨 신이랑 네, 같은 네. 개념인 줄 알았어요. 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막 갈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 근데 메시아는 보니까 비서실장 정도네 보니까. 누구의 비서실장이죠? 신의 비서실장. 네, 신의 대리인이죠. 네. 네, 대리인. 특별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어떤 구원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예. 그거하고 메시아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같은 그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시아흐의 헬라어 번역이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시아흐. 예수 메시아네 그러니까. 예, 예수 메시아, 예수 마시아흐, 예슈아 마시아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슈아 마시아흐. 예. 아, 그래서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메시아는 크리스토, 아, 그리스도랑 같은 뜻이고, 네네, 예수는 그냥 이름이고. 네.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 크리스. 예수 마샤. 예수가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죠. 저 사람 누구냐.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닌 이른바 동료인 동료들 뭐 제자들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뭐 그룹이죠. 밴드죠. 같이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이 누군가라는 논쟁이 생기고 그 성서에 보면 예수가 묻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냐? 선지자 같습니다. 아, 선지자 같습니다. 뭐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제자들에게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이제 묻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센세이션한 인물이었고 그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고 답변을 스스로 구해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빨리 안으로 좀 모셔라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가 됐다는 무리수 무리수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중요한 호칭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고백을 해서 예수한테 칭찬을 받죠. 근데 이제 그 열두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게 12사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직업을 보면 대부분 뭐 어부거나 뭐 그때 당시에 유대민족에 굉장히 그 죄악시받던 세리거나 뭐 여튼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룹을 이뤄서 열두 제자가 되잖아요. 그거는 그 당시에 어떤 사회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그 리얼 12명의 어떤 제자가 활동을 해서 그런 건지? 그거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약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라는 한 인물을 다룰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시각이 있거든요. 하나는 역사학에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그거를 흔히 역사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예수 연구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교회 같은 곳에서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를 성경에 쓰인 그대로를 존중해 가면서 그럴 때 하는 고백된 그리스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예수를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딱 나눠지진 않지만 그런 질문을 들으면 사실 굉장히 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그리 대단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당시의 사회 계층 구조를 보면 되거든요. 뭐 우리가 제가요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피라미드 사회 계층은 안 좋다. 뭐 이렇게 항아리 형이어야 잘 사는 뭐 선진 국가다 뭐 그런 거 배웠는데 당시는 어떻게 됐냐면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절대 빈곤층입니다. 절대 빈곤층이라는 건 하루에 한 끼 먹기 어려운 사람들. 그 위에 좀 있는 사람들이 빈곤층. 하루에 세 끼, 당시에 세 끼 먹는다는 건 뭐, 세 끼야 요즘 들어서 먹는 거고, 세 끼 먹기 힘든 사람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회계층이. 그러니까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고, 그곳에서 예수의 사회적 계층이나 신분 자체가 높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네. 그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의 하층민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떠돌 이유가 없죠. 예수는 어떻게 보면 방랑을 했거든요. 방랑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여행을 했거든요.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머물다가 떠나고 머물다가 떠나고 머물다가 떠나는 이렇게 유랑을 했는데 유랑해도 부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유랑하면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예수와 같이 유랑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뭘 뒤로 해도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잃을 거 없는 분들. 네, 잃을 거 없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의 그 예수를 지지하고 예수에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다 사회적 하층계층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간혹 부자도 있었죠. 네. 있었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와 같이 떠돌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떠돌아도 괜찮은 오늘날 같이 우리가 이 잘 사는 사회에서는 유랑하고 불황하고 불황자가 된다는 건 홈리스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고 굉장히 특별한 사안이 되겠지만 실제로 자본주의가 맨 처음에 탄생한 네덜란드에서 거기 깔뱅주의가 굉장히 셌는데
그때 불황자들이 많았고 이 불황자들을 강제로 깔뱅주의 이념에 따라서 켈리선 같은 데 태웠거든요.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당시에도 네덜란드 자본주의 시대에도 불황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이 불황자들에 대한 그림들이 꽤 많습니다. 렘브란트 그림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착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지만 실제로 1세기 팔레스타인 시대는 정착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그거 당연하고 불황하는 거는 아주 뭐 어려운 사람들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니었죠. 아, 네. 흔한 삶의 형태였다. 흔하다기까지 하기보다는 그것은 있을만하고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시골 동네에 큰 가방 하나에 물품 몇 개 들고서 마을 돌아다니면서 물품 팔고 돌아다닌 행상 행상 있잖아요. 네. 그럼요. 정주하지 않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거든요. 그 사회를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가 방랑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었죠. 당시에. 그리고 지금 많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어마어마한 성진이고 이제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도 여기저기 이렇게 방랑 혹은 여행을 많이 하셨고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분들도 역시 뭐 그런 방랑 같은 거를 얼마든지 이제 하실 법한 뭐 그런 분들이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캠핑이 흔했다는. 정말로 하면 캠핑이 예수의 직업 자체를 테크논이라고 하는데 복수라고 흔히 하지만 그냥 제가 조금 센 말로 번역하면 일용 잡금 노동자입니다. 일 있으면 가가지고 고쳐주고 뭐 이렇게 뭐 우리 집 뭐 수리 좀 해주고 삐걱삐걱 된다 어디 부서졌다 그러면 가서 고쳐주고 예수가 살던 곳인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네. 그 한 걸어서 뭐 반나절도 안 되는 곳에 일을 많이 하라고 갔을 거예요. 세포리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로마 군인들한테 반항했다가 완전히 절멸을 당했거든요. 로마인들이 자기들에게 반역한 도시를 징벌하는 몇 단계가 있어요. 그냥 정복하고 마는 데가 있고 하나는 괘씸하면 정복한 다음에 불을 지르는 데가 있고 제일 괘씸하면 정복하고 불 지르고 거기다 소금 뿌려요. 아무것도 못 자라게. 네. 카르타고가 그랬어요. 하니발의 고향 카르타고에 로마인들이 가가지고 그 예전이지만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전이지만 정복하고 불 지르고 소금 뿌렸거든요. 근데 예수가 살던 곳에서 반나절 안 되는 곳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로마한테 반항해가지고 예수 어렸을 때 아마 따져보면 예수 어렸을 때 정도 혹은 예수가 태어난 시기가 불분명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 헬라식 도시로 새로 짓고 있었어요. 로마식 헬라식 도시로. 아, 신도시. 신도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가 아마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많이 했을 거다. 한번 전멸되고 나서 다시 지을 신도시 때. 신도시 증축하는 거죠. 새로 일감이 많았겠지 그쪽. 네. 지금 그런 도시는 사실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제가 뭐 예수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 세계 3대 운하라고 하는 뭐 스웨즈 뭐 있고 코린토스 있잖아요. 네. 거기도 원래 로마한테 대들었다가 완전히 망하고 새로 지어진. 황제가 쫙 불타고 나서 황제가 베테랑들 그러니까 퇴역 군인들을 막 보내고 그래서 새로 세운 도시예요. 원래는 아크로드 고린도라 그래서 따로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성경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코린토스 그 코린토. 결과적으로는 재개발이 촉진된. 그러나 거기에는 굉장히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종교적 인물로 보고 예수가 사랑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분 정말 그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우리 같으면 못해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는 모욕과 폭력과 배고픔과 수치 이런 것들을 늘상 겪으셨어요? 보고 겪고 또 그런 주변의 아픈 사람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짓밟힌 사람들하고 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메시지를 그 뭐 어떻게 우리 실정도 모르고 그렇게 낭만적인 얘기를 하시나 우리 처지를 알면 예수님도 그렇게 못할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세포리스에 그런 폭력이 있고 불과 1, 20년 안 밖에 폐허였겠구나. 네, 굉장히 그 이 전쟁, 폭력, 배고픔, 질병, 무식해서 오는 그 고통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일상으로
납치당하는 거 이런 건 일상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낭만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메시지들. 그런 걸 겪었다 혹은 뭐 그 앞에서 아마 일용직으로 했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거의 추정이지 사실 뭐 기록 하나 없는 거 아니에요? 테크논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오는 거죠. 그게 이제 기술자 테크니컬. 네. 그 테크닉 관절 통증엔 옵티머스트 주특급 할인 이벤트 곧 동료. 어깨 50견 때문에 고통받는 당신. 단 한 달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0견 증상으로 어깨 가동 범위가 좁아져 있는 환자가 많습니다. 한 환자는 2년 정도 통증의학과 프롤로 주사, 정형외과, 충격파 치료, 한의원 등을 다녀도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뿐 결국엔 다시 통증이 유발돼 무한반복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속에 있는 염증을 제거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지만 공통점은 염증이라는 것입니다. 국내 관절 영양제 1위 브랜드 필리서치의 옵티머스트는 관절 부위에 해당하는 염증을 모조리 제거해주어 빠른 시간 안에 통증을 없애주는 제품으로 극찬받고 있습니다. 관절뿐만 아니라 염증을 원인으로 하는 다양한 질환 속에서 큰 효과를 보이고 있어 입소문이 자자한데요. 관절 영양제 최초로 원료가 아닌 제품 자체를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은 국내의 옵티머스트 단 하나라고 합니다. 신뢰, 효과, 정직 이 세 가지로 국내 관절 영양제 최고 반열에 오른 옵티머스트. 옵티머스트로 당신의 어깨 통증은 물론 다양한 염증성 질환 속에서 벗어나 보세요. 저는 요즘 이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청 대용량이에요. 향기가 거기까지 가나요? 좋네요. 엄청 상큼해요. 자, 제형도 보여드릴게요. 엄청 쫀쫀쫀쫀 말큼말큼 쫀쫀쫀. 자, 아, 다 금세 스며들 것 같죠? 아, 너무 좋아. 테크니컬한 그 어원이 네. 테크논이라고 한 그리스에서 온 겁니다. 원래 그게 손을 의미하는 건데 손 기술 쓰는 건데 그래서 예수가 이제 그런 예수가 왜 그 테크논이 했을까?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요. 땅이 없으니까. 아 테크논 했다는 거는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셔요. 땅이 있는데 모터로 남의 일 봐주러 나가요. 농업사회잖아요. 농업사회에 우리 현대 자본주의는 자본을 통해서 일종의 경제가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면 중세 뭐 농노시대 뭐 봉건이라고 그러면 땅이잖아요. 여전히 그때도 1세기 팔레스타인도 땅을 기반으로 경작해서 농업사회란 말이죠. 근데 땅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 밭 못 붙여 먹고 아니면 남의 소작농 할 수도 있지만 소작할 뭐 그것도 안 됐는지 어떻는지 그렇게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서른 살까지의 삶에서 그러셨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공생의 전이라 그러는데 서른 살도 서른 살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아, 그게 우리가 요즘 뭐 완전히 현대적인 생각 때문에 그걸 하는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1960년대만 해도 경상도 이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경상도에 이제 아주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느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원래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나와서 세례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례를 주면 이름을 적어야 되거든요. 세례명부에. 예.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할머니가? 네. 그래서 그 세례를 주는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고. 아, 할머니 이름은 원래 이렇게 앞으로. 아니, 오늘처럼 시계도 있고 달력도 다 집마다 있으면 몇 시 몇 시 몇 시에 언제인 줄 알지.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의 나이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렇죠, 제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본인도 나이 카운트 안 했을 수도 있네요. 그래서 뭐 시골에선 서너 살 위가 서너 살 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야하고 친구가 되는 거죠. 아, 어차피 서로 나이까지 입증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등치로 그냥 따지는 거지. 지금이 서기 2024년 9월 며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BC, AD 이렇게 나눠서 그게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그건 언제 딱 정한 거죠? 중세에 한 수도사가 계산한 건데 그 계산을 잘못했다고 그냥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 뭐 수도사가 한 건데 잘못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역사라는 게 참 재밌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알아도 한번 그렇게 되고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일본처럼 뭐 소화를 쓰든 뭐를 쓰든 우리가 이 전 세계가 서구 문명의 지배 아래 없었으면 조선 때는 뭐 성종 몇 년 이렇게 썼겠죠. 근데 서양 세계가 지배하고 그게 잘못된 건 줄 알아도 그렇게 씁니다. 예수는 아마 BC 4년에서 AD 6년 사이에 고무려 어딘가에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죠. AD 6년 추정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가 어떤 시대에 태어난지 딱 알거든요. 그게 이제 아우스티누스,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지배하는 전 그 지배의 그 영을 내려서 그 누가복음, 루카스 뭐 이렇게 어떻게 발음하든 네. 그 사람이 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옥타비아누스가 영을 내려서 자기가 지배하는 지역에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그 유대인들한테는 진짜 싫은 얘기입니다. 호적 조사하는 게? 호적을 왜 하나요? 세금. 세금 또. 징병. 징병입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한다는 건 세금하고 징병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 가슴속에는요. 부를 당기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당시 누군가에게 세금을 낸다는 건 그 사람의 종이란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거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호적령을 내려서 예수가 원래 다른 데 샀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만삭의 몸으로 갔다. 그런 얘기가 누가 보면서 있잖아요. 그 얘기를 읽는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눈물이 그 아래 서려 있어요. 유대인이 우리가 저 로마 황제의 호적령에 꼼짝 못하고 가서 호적해가지고 세금 내고 징병당하는구나. 물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징병의 대상에선 제외되긴 했습니다. 네. 그런 재밌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대략 그때 이제 호적 조사를 했으니까 그때 전에는 아마 태어났을 네. 걸로 이제 예. 보신다는 거죠. 예, 그때 그 다음에 BC 4년은 왜 그러냐면. 예. 예수 태어난 얘기만 해도 굉장히 오래 할 수 있는데 네. BC 4년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이제 태어날 즈음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네. 로마는 BC 63년에 지중해 세계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헬라 제국이죠. 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지배했었던데 그때 BC 63년에 로마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잡고 지중해를 보고 우리의 바다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이제 통일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가 태어났다는 말이 마태복음서에 있습니다. 마테오, 네. 매튜, 마테우스 다 같은 이름에서 나온 건데요. 매튜, 우리가 영어식으로 매튜, 마테우스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요 사람이 있을 때 예수가 태어났는데 예수가 태어나는 걸 소식을 듣고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죽였다라고 죽였다 하는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서 얘기거든요. 근데 네. 헤롯 대왕이 살아 있을 때는 BC 4년 이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거든요. 근데 이 헤롯 대왕도 굉장히 포악한 왕이거든요. 네. 아주 그 얘기를 제가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아주 포악하고 이게 뭐 아주 그 독재자의 전형적인 의심과 불안에 가득 쌓여 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막 죽이고 자기한테 반역한다고 의심하면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오스고요. 돼지라는 말이 휘스거든요. 비슷하죠? 펀이 되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헤롯 대왕이 하도 자기 자식들을 의심해서 죽이니까 헤롯의 휘오스 아들로 태어나기보다는 헤롯의 휘스 돼지로 태어나면 더 낫겠다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하루도 빠짐없이 벌꿀을 퍼먹은 이 남자의 충격적인 사실. 무려 2주 만에 20년을 괴롭히던 후비루를 모조리 녹여버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남자는 브라질에서 양공장 운영을 시작한 후 신선한 브라질산 벌꿀을 매일 아침 밥 대신 퍼먹었는데 놀랍게도 날마다 누렇고 냄새나던 가래가 죽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 가 만성 후비루가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남성이 먹은 브라질산 벌꿀 속 그린 프로폴리스 성분이 비강 속 후비루 유발균을 흔적도 없이 녹여버려 후비루는 물론 만성 기침가래까지 사라진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최근 이 그린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한 날에 5병 이상 담아낸 제품이 출시되어 소비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후비루 재발을 완전히 차단하는 강력한 항균 성분 아연도 함께 담아 기관지 면역을 3배 이상 업그레이드 해준다는데요. 그 헤롯 대왕이 그 성품이 아주 그 컴플렉스와 두려움에 가득 쌓여가지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 바닥이 이 폭력과 어떤 착취와 그 우리 지금 평상시하고도 완전히 다른 그런 배경에서 예수가 태어났죠. 정말 민중들이
핍절할 때입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생산력이 낮아서 네. 생산한 걸로 모두 먹고 살 수 없을 그렇게 어려울 때 그런 상황에 예수가 태어난 거죠. 예수께서 저 부활하신 거는 33년은 맞아요? AD? 그거는 맞아요? 알 수가 없죠. 그것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는데 그 헤롯 왕이 언제 죽었어요? 헤롯 왕은 BC 4년에 이제 죽고 네. BC 4년까지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그 전에 BC 4년보다 이전에 예수가 네.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BC 4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때 그러니까 예수가 BC 4년에 이제 헤롯 대왕의 이제 통치가 끝났겠죠. 그 거의 끝날 때니까 끝날 때쯤이죠. 그 후로는 좀 살아 있었죠. 그러니까 BC 4년부터 AD 6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언제 태어난지 모르고. 근데 우리가 네. 크리스마스 때 보면 그 교회에서 성극 같은 거 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 나오잖아요. 딱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좀 별 봐라 그래서 이제 예수 태어났다고 막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알려져가지고 야 나보다 더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목자가 그러면 야 이거 알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야 지금부터 태어나니 다 죽여버려 이렇게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스토리는 그 완전히 잘못된 거네. 아니요, 뭐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역사학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는 사실 역사학이나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모두 자연과학하고는 다른 방법론을 쓰거든요. 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을 계량화해서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뭐 학문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을 계량해서 수치 뭐 무슨 물리학, 화학, 생물학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걸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어떤 민중들이 그때 고통스럽다 그러면 고통이 1부터 10까지 어느 정도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학의 시각에서 볼 때 예수 태어날 때 그 당시 베들레헴에 정말 아이들이 죽었느냐, 뭐 마태복음서 얘기가 정말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이제 그걸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제 신약 성서에 나왔으니까 신약 학자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박사학위를 사실 신약학으로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서로. 아주 비평적인 학자들은 그 이야기는 고대의 이집트 탈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파라오가 람세스 2세라고 추정되는데 모세가 태어나기 즈음에 유대인 아이들을 학살해라 히브리인들을 학살해라 하는 그 이야기를 따온 거다. 반향하는 이야기다. 실제로 이런 학살 혹은 살해는 없었다. 그래서 아기 바구니를 강에 담아 네, 그런 모세의 그 이야기에 대한 신화를 네, 그 신화를 그래서 문설주에 피 바르고 넘어간다. 그 패스 오버에서 유월절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해방절인데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약간 보수적인 학자들은 일어났을 것이다. 헤롯의 성품을 봐라. 아까 말 제가 휘오스 히스 얘기하고 또 이 사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헤롯 대왕이 자기가 죽을 때 안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울어줄 사람이 한 날도 없을 걸. 자기 죽을 때 아무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설인데요. 전설이든지 혹은 전승이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죽을 때쯤 예루살렘에 사는 유력 존경받는 사람을 다 잡아들이고 나 죽을 때 저 사람들 다 죽여라. 같이 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울음을 자기 죽음에 울음 삼겠다. 이 정도로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지켰을 가능성이 높다. 와.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엄청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저 예루살렘으로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다 보고 다니는 유적지가 헤롯 대왕 겁니다. 마사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마사다. 네. 그거 헤롯 대왕. 뭐예요? 로마한테 버티려고. 로마한테 끝까지 버틴 거 원래 그 헤롯의 궁전이었습니다. 힌트 없었으면 제 허리는 더 굽어졌을 거예요. 사는 게 바빠 허리를 우산대에 의지했어요. 지금은 슬림코 요즈 벨트에 의지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허리 펴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는 게 바빠 어디 다닐 생각도 못해서 우산이나 긴 막대기 있으면 그걸로 허리를 펴곤 하는데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딸내미가 이 허리 보호대를 사줬는데 별다른 노력 없이도 허리가 쫙 펴지더라고요. 제 요추각에 맞게 조절되는 C커브 지지대가 있고 탄성 좋은 러프로 쭉 당기니까 제 허리에 딱
딱 맞는지 자연스레 펴지면서 올바른 자세가 유지돼요. 보통 다른 허리 보호대들은 재채용에 맞추기가 어려운데 이건 지지대랑 벨크로가 조절되고 후로후로 당겨주잖아요. 얘가 제 허리에 맞춰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허리가 펴줄 수 있으니 항상 사용하고 있어요. 꾸준히 사용했더니 이젠 이게 없어도 허리며 자세며 꿋꿋한 일상생활 하고 있어요. 이거 없었으면 아마 제 허리는 다 굽어졌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안면 거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너무 무리하게 맞는다. 네, 그런데 그런 궁전, 뭐 그 성전, 예. 이거 다 헤롯대요. 그 흔히 독재자가 건축왕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죠. 건축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품을 밀어봐. 네. 그렇을 가능성도 높고. 근데 헤롯은 그때는 그때 로마 치아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로마가 임명한 왕. 네네. 거기에 통치자였어요. 뭐 총독 같은 느낌의. 총독 아니고 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조선시대에 배울 때 과거제도를 실시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예. 고려시대와 달리 과거제도를 실시했다 이런 얘기하면 지방에 호족들이 있고 이 호족들하고 뭐 결혼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다 나라를 다스린 고려시대라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여쓴다면 과거제도는 중앙집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재들을 지역에서 받아서 뭐 사병 없애고 뭐 사병 철폐. 근데 로마 제국은 로마라는 도시는 조그만 도시고 뭐 조그맣다고 얘기해야겠죠.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 로마의 그 이 엘리트들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페이트론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그 경영학 소비자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말 같은데 후원자 클라이언트 시스템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통치체제는 이런 겁니다. 로마가 어느 지역을 점령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대리통치할 사람. 아, 대신 돈 내고? 네. 대리통치할 사람. 프랜차이즈구나. 프랜차이즈입니다. 아 로마 안에서? 네, 로마 제국 안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토착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이 팔레스타인의 그 아버지는 그 아래 이두메아라고 하는 지역 사람이고 지금 가자 지구 있잖아요. 네. 그쪽 아래 있었던 데입니다. 그 이두메라는 게. 예. 그다음에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프 유대인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이 사람 평생 자기 절반 유대인이라는 컴플렉스에 시달렸거든요. 근데 이 헤롯의 아버지가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이라 자기 아들 로마로 유학 보내가지고 그 이렇게 엘리트들하고 친분 쌓게 하고 막 등등등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유대인의 왕. 그래서 저 지역 네가 해라. 네, 그래서 아주 로마하고 잘 지내면서 뭐 로마에 뭐 갖다 주고 뭐 절대 로마에 뭐 반역하지 않고 이런 거 약속했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로마가 직접 지배하는 도시가 있고 로마 직할시 어떨 때는 너희들 그냥 자치를 인정하지만 로마의 이제 대리통치자들 지역 대리통치자들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죠. 아니 근데 이게 태어나신 건 사실 언제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실 때는 사실 뭐 본 사람도 엄청 많을 거고 그때만 돼도 되게 사회 문제였을 거 아니에요. 또 유명한 분이었을 거고 그 정도면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돌아가실 때 정도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예수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유명해가지고 이랬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그 죽음이 어마어마한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관심 집중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아니면 뭐 시리아 안디오쿠스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가 어떻게 되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예수가 죽을 때는 아까 말한 유대인의 해방절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게 이제 건너뛰다.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얻을 때 그때 아주 이 로마에 대한 분개가 이제 마음속에 끓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 옛날 이집트로부터 우리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켰던 야훼 하나님이 바빌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던 야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안고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간단 말이죠. 지금 이슬람 사람들 성지로 순례하듯.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고 로마 당국자의 눈에는 저기 갈릴리라고 하는 한 촌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왔다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 청년이 있다.
청년인지 아닌지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너는 50도 안 됐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30 정도 된 사람한테 넌 50도 안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넌 40도 안 됐는데 대략 그렇게 하든 그렇게 되겠죠. 나이 30이란 말은 이상적인 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나이. 아, 그래요? 경륜도 있고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네, 힘도 있고. 그래서 30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나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30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됐는데요. 그런 한 인물이 왔습니다. 오고 그 당시 그때 다스렸던 필라투스라고 하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 예, 빌라도라고 하는. 이게 총독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그 라틴어를 찾아보면 총독이란 말로 번역하기에 조금 급이 낮는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아 같이 아주 큰 지역, 풍요로운 지역,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 있잖아요. 시리아 같이 아주 무역도 많이 하고 이런 데는 자원이 많으니까. 하지만 뭐 팔레스타인 정도는 뭐 살기는 좋은 곳이지만 그렇게 부유하거나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총독이라고 시리아 총독 같은 그렇게 높은 지위가 아니에요. 그게. 상기관 정도? 네. 면장. 면장보다는 훨씬 좀 있지만. 면장은 아니지. 네, 총독이라고 하면 뭐 조선 총독 하면 조선 전체의 지배자. 그 정도보다는 급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루는. 이 사람의 귀에 뭐가 들렸겠습니까? 저기 여기 갈릴레아부터 갈릴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갈릴리 호수 거기로부터 이제 왔던 아주 복잡 골치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유 골치 아파요 하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예수하고 논쟁하고 싸워서 번번이 깨지고 이런 당시의 유대 기득권층들이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저거 저 사람 놔뒀다가는 이 유월절에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 필라투스에게는 갈릴리로부터 올라온 청년 혹은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필라투스도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누군데 그냥 잡아와 이랬나 보군요. 그러니까 이제 잡아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잡아서 자기네들에게 사형 언도권이 없으니까. 필라토스에게 사용해달라고.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 보면 필라토스가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신문을 하거든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막 오가고 필라토스가 볼 때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무슨 대화를 했어요? 뭐 했다고 전해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한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예수가 You say,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제 야 기분 안 좋았겠는데 필라투스 입장에서는 기분 안 좋겠죠. 근데 뭐 계속해봐 이런 뜻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해지는 바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핑퐁처럼 예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필라투스에게 보내니까 필라투스가 자기랑 평소 사이도 안 좋았지만 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있는데 안티파스 네 관할의 사람이니까 네가 좀 해봐라 하고 보내고 이렇게 핑퐁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한 전 세계 인구의 한 32% 정도 되는데 사도신경이라고 자기들이 믿는 바를 외웠는데 매주일마다 폰티우스 필라토스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그 너의 손에 피 묻히기 싫었지만 책임은 너한테 있다. 왜냐하면 권한도 너한테 있으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네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보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예수의 처형 사건 십자가형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건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해방 폭력적 성향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그 폭력을 희생시켜서 폭력을 어떤 특정한 대상에 가해서 희생시켜서 그 폭력을 향한 그 민중들의 그 분노나 이런 에너지를 희석시키죠. 그래서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성경에 따르면 반역을 일삼았던 강도라고 표현하지만 네. 강도를 십자가에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형을 처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형을 처하는 거하고 목을 베거나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걸 생각해 보면
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칼로 목 빼면은 간단하죠. 너무 쉬워요. 근데 십자가형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큰 나무가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 보라고 하는 전시형입니다. 스파르타쿠스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 그 노예 해방했던 예. 운동했던 이 사람이 해방 운동해서 북쪽으로 가서 자기들 연합군을 원하는데 해주지 않으니까 다시 어쩔 수 없이 남아에서 로마 장군에게 포위가 되거든요. 예. 그때 이제 보면 그 장군이 그 얘기하거든요. 그 예전에 그 커크돌글라스인가 하는 영화에 나옵니다. 누가 아, 스파르타쿠스냐? 그 사람만 내놓으면 너희들은 다 살려준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그 사람이 스파르타쿠스가 아니에요. 옆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6천 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분은 노예지만 이 사람들의 정신은 자유인인 거예요. 더 이상 노예로 부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부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아, via라는 말이 이제 길이라는 라틴어인데 우리나라는 경부고속도로처럼 서울부터 부산까지 있는데 그걸 비아 아피아라고 있습니다. 아피아 가도 아피아 도로죠. 아피아 고속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실제로 그래요. 로마 제국의 어떤 도로를 타도 톨게이트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로마로 가거든요. 거기에 6천 명을 달았습니다. 일렬로? 예. 네. 그러니까 전시형이에요. 6천 명을 십자가에 달려면 12,000 개의 나무가 필요하고 2인이 한 사람이 한 개조가 4명이 4명이 돼가지고 달려면 그거 며칠 걸릴 일인데 네, 그 전시형을 하는데 예수도 다른 두 강도랑 같이 강도라고 하지만 전시형을 당할 만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일상적인 강도가 아니라 체제에 대한 반 체제 반역자예요. 그래서 강도라고 하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체제 반역자라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우리 체제에 반역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강도와 함께 달린 건 당시 세계에 아이고 십자가형이야? 그러면 이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없는 일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총사령한다 그러면 국가법 그거는 좀 특별한 일이지만 없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의 죽음이 아. 전 세계 전 유대인이 주목할 만한 그런 거냐? 그건 아니죠. 아. 네.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도 모르는 거네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정도로 아무 존재가 없는 사람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죽이려고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그렇게 계속 간청하잖아요. 얘 죽여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네네. 실제로 잡아다가 바친 거고. 근데 여튼 빌라도도 안 죽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유, 니들이 진짜 그러면 또 소요사태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때를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긴 모르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지할 수 있을 그런 여건은 됐을 것이다. 유대인 내부 문제로 본 거예요. 플라토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희망을 걸었던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정말 제가 그때 살았던 사람이라면 네. 예수에게 희망을 걸었을 것 같아요. 그분이 한 말, 그분의 그 카리스마, 네. 아, 그분의 보여줬던 언행들 정말 그 아, 저분이 정말 말을 말씀한 대로 무슨 얘기를 하고 다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젊을 때는 그 기술자여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던 그분이 예. 그 이후에 사망할 때까지는 무슨 일을 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으로 치면 사회운동 같은 걸 한 겁니까? 이분이 그 공생의 이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아주 조금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영민했다. 그래서 신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존재다. 뭐 이런 얘기가 누가복음이라는 데도 있고 정경 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보금서에 보면 예수의 어렸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예수가 이집트로 피난 갔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잘 알 수 없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나온 거죠. 근데 어떤 과정을 겪고 어떤 일을 통해서 저런 사람이 나왔는지 당시 사람들도 의아했거든요. 예를 들어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 예. 예수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가 기적을 일으켰는데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걸 보고 놀라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마리아 맞나 진짜? 네,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우리랑 같이 있는. 저 형제들 누구누구잖아. 우리랑 같이 지내는. 저 사람 어떻게 됐지? 그렇게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분이 네. 어느 순간이든지 아니면 꾸준히 쌓아왔던 무엇인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그분의 그 공생애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공적인
공인으로서의 삶, 네. 메시아로서의 삶을 개화한. 갑자기. 갑자기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유대 그 당시에 네. 예수의 엄마, 어머니, 예수의 형제들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왜? 어떻게?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네. 변화돼서 나타났죠. 그 비밀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파헤쳐보도록 합니다. 나 완전 네. 빠져들었네. 아. 예수가 어떻게 갑자기 그런 삶이 됐을까? 이건 뭐 빙인가? 아니면 신내림인가? 도대체 뭔가가 있었다는 거. 그 부분을 저희가 예수의 삶.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다르긴 다르다. 아, 확실히 다르네요. 뭔가 네. 역사학자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그 시대로 가 있는 것 같지 않았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학철 교수님과 함께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그 삶, 갑자기 확 어느 순간에 뭔가 계기를 통해서 나타나서 바뀌게 된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 요거 위주로 한번 집중적으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